자, 김혜영님, 아참, 저는 40대 중반이고 기저질환 및 혈액 검사가 모두 정상인데 위 내시경 검사에서 위염이 조금 심한 정도, 공복에 식초물이 좋다고 해서 하루 3에서 5숟갈 물에 희석해서 마셨는데 나쁜 건지요? 비타민C 분말 9, 오메가 3, 3알, 유산균, 종합 비타민, 칼슘제 복용 중입니다. 식초를 먹는 것은 위에 염증이 있으면 식초를 먹으면 안 됩니다. 위에 염증이 다 좋아지고 나면 식초를 드시는 건 괜찮은데요. 비타민C가 가지고 있는 화학 구조와 식초가 가지고 있는 화학 구조가 둘다 신맛을 내지만 화학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물질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산성도가 다릅니다. 비타민C는 산성의 정도가 약하지만, 식초는 염산보다는, 위산보다는 산성도가 약하지만, 그래도 식초가 위산, 즉, 우리 위벽에 자극을 주는 강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비타민C보다. 그래서 저렇게, 식초물을 자꾸 좋다고 해서 자꾸 마시면, 위벽에 염증을 자꾸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초는, 위장이 튼튼해지고 나서 드시고요. 지금은 비타민C만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 분말 뭐 9g 좋고요. 오메가3 좋고요. 유산균도 좋습니다. 다 그대로 쭉 드시면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B, O, U, K, 소, 소금입니다. 소화 효소제입니다. 요거를 먼저 드시는 게 옳습니다. 거꾸로 먹고 있으면, 좋아지는 속도만 느립니다. 다음 주십시오.